커피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가 먼저 카페에 들어오면 커피가 좀 문화들이 많이 이렇게 퍼지기 시작했잖아요. 그때 그 맛들 때문에 커피는 그냥 뭐라고 인식이 쓰다, 커피는 쓰다라는 개념이 좀 먼저 있었고 저희도 이제 그걸 깨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바리스타인 거거든요. 그러니까 저희 개인들 좋아하는 커피가 초콜릿이 나는 커피들인데 이건 진짜 완전 더 모든 커피 나는 커피들이고 저는 한국은 똑같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네, 좀 좋은 커피들은 좀 대성하게 팔릴 편인데 안 좋은 커피들은 태워서 그런 맛들 이제 어쩌면 사람이 내려고 인위적으로 태운 맛들 좀 그런 게 많이 나는 거예요. 내가 크게는 못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바꿔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작게 손님한테부터 시작한 거거든요. 근데 저희 손님들 담보 손님들 같은 경우는 인정해 주시죠.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, 아 나는 알고 있던 게 이런 커피를 갖고 있었는데 막 이렇게 맛들이 정말 다양하고 좋은 커피라는 걸 아니까 근데 내가 이제 가치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. 그러면서 좀 독특하게 나오는 것도 있고. 근데 상대적으로, 그러니까 만약에 콜롬비아랑 뭐 파나마랑 비교하면은 이게 약간 때로, 와인도 얘기하잖아요. 때로와. 때로와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걸 심어도 그 맛이 안 나와요. 예. 그래서,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환경적인 게 조금 더 아쉬운 거죠. 그러니까 이런 좋은 기반을 갖고 만약에 이런 것도 예매를 접목시키면은 더 잠재성도 높아지는 거예요. 만약에 꽃을 말리는데 그냥 해놓고 하면은 그러니까 보통 뒤섞잖아요. 한번 더 뒤집어져요. 바닥에 닿아 있는 부분들이 습하거나 이러면 벌레가 먹을 수도 있고, 뭐, 곰팡이가 낄 수도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와인 가공 원시 습한 거거든요. 와인, 와인 가공 습한 건데, 스테인 내 스폰에다가 담아서 산소를 제거시켜서 천천히 발효시키는 거예요.